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조한정입니다. 네,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이상민, 서른, 이른바 민주당 내 수박 의원들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던 이 수박 의원들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이상한 주장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체포동의안 가결한 덕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털어댔고 민주당 방탄정당이라는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고마워해라. 이런 주장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없겠습니다.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네, 수박 의원들 자기 당대표를 검찰 독재의 아가리에 쳐넣으려고 온갖 발악을 해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반성은커녕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만약 수박 의원들이 그 김종민이, 이상민이, 서른이 진정으로 그 이미지를 벗고 싶어서 가결표를 던진 거라면 이렇게 굴어선 안 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부터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 그리고 영장 청구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격렬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결표를 던질 거라면 숨지 말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가결을 주장하고 이재명은 죄가 없으니까 사법부가 기각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무기한 단식을 하든 투쟁을 하든 그렇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얌생이처럼 뒤에서 가결표를 던지고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기만을 숨죽여서 기다렸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국힘당 의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들이 윤석열 검찰 독재 부역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대장동 의혹을 제일 먼저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것도 바로 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억울했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발목이 잡힐 것이다 이런 말을 해대면서 적들과 한편이 되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뱀 같은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과 확장을 위해서라면 윤석열의 하수인도 검찰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도 서슴지 않고 해대는 교활한 뱀들입니다. 자기 당대표가 정치 검찰에 의해서 죽게 생겼는데 최소한의 방어용 무장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명백한 국힘당 이중대가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발라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과감하게 갈아엎고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은 명확합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과의 싸움을 교란하는 자, 검찰 독재의 부역자,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은 우리 촛불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분노의 함성 그리고 분노의 구호를 한번 외치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독재!